와. 와, 대박인데? 안녕하십니까. 토요일만점 세 번째 홍길동장입니다. 오늘 서울 일정 마지막 일정이고요.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좀 넘었습니다. 원소주를 사러 갑니다. 박재범 씨가 얼마 전에 런칭했는 10시부터 살수 있는데 웨이팅이 엄청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7시 좀 넘었는데 가서 지금 출발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8시에 가려고 하다가 8시에 가면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 현대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현장 예약이랑 온라인 예약을 같이 받다가 계속 컴플레인이 심해지니까 지금 현장 예약으로 일원화가 됐고요. 지금 영등포역 거기 지하 2층 그쪽에서만 웨이팅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줄서 있습니다. 오우. 아, 2시간 전이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뒤에 오신 분들 깜짝 놀라시겠네. 어느 정도 있는 거야? 9시를 기점으로 오신 분들 중에 못 사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350명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9시 전후로 해서 8시 좀 안되는 시간에 갔는데 145등 했습니다. 지하 2층에 잔망루피 파업도 하던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줄이 엄청 많이 서있었습니다. 팝업스토어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잘생겼어요. 약간 모델 느낌 나시는 분들도 많고 멋있더라고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원소주 자체가 박재범 씨가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술들은 다 바에 있는 우리나라 술만 없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병 자체는 약간 보드카 느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개수 제한이 없었는데 첫날 100병을 사고 싶다라는 분이 계셔서 그때부터 12병씩 한 사람당 제한을 하기 시작했고 이날 제가 갔던 날은 한 사람당 4병씩 그래서 총 350명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찍으시는 거에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포토존 이런 것들도 좀 많고 포토 스티커 같은 것도 찍어주던데 옆에 있는 바에 가서 박재범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원밀리언 두 잔을 얼음 없이 운전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얼음 없이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 등록 필요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페리에를 그럼 따로 드릴까요? 네, 따로 드릴게요. 네. 서울에서 자 원소주 드디어 사왔습니다. 자 이렇게 4병 총 4병 이렇게 사왔고요. 원소주 모습을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나오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소주 적혀 있고요. 22도, 22도입니다. 22도고 크기는 375ml 일반 소주랑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고요. 일단 4병은 안 까고요. 4병은 까진 않고요. 제가 그 행사장에서 이렇게 두 개를 사왔습니다.
한 개는 그대로 한번 먹어보고 한 개는 박재범 씨가 제이팍이 제일 좋아한다는 원밀리언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둘 다 받아서 제가 안에 얼음을 넣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무것도 넣지 않은 소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네, 이런 색깔입니다. 이런. 네, 일반 소주랑 색깔은 별 차이가 없어요. 냄새는 약간 사케 냄새가 나고요. 약간 청주, 네, 청주 냄새가 납니다. 아무래도 증류식 소주다 보니까 냄새는 비슷하죠. 오, 와, 와, 대박인데? 막걸리 맛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막걸리 맛이 끝에 살짝 막걸리 맛이 나고요. 첫 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먹었을 때 증류주 특유의 어떤 그런 맛 있거든요. 약간 독한 느낌의 그 맛, 타고 내려가는 그 맛, 그 맛이 없어요. 먹었는데 되게 깔끔하게 그냥 싹 넘어가는 그런 맛입니다. 끝에는 이제 막걸리 맛이 상 나면서 향이 이렇게 촥 퍼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완성도가 너무 높은데요. 이건 오밀리언 만들다가 이제 안에 아무것도 안 넣은 거라서 안에 금박이 좀 있네요. 아, 진짜 깔끔하다. 박재범 씨 SNS에 본인이 이제 한 병 통째로 이렇게 원샷하는, 병째로 원샷하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챌린지처럼.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세지가 않습니다. 안 쎄. 먹어도 안 쎄고 그냥 진짜 꿀꺽꿀꺽 넘어가는, 깔끔하게 넘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 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거 원밀리언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이 페리에라고 요거를 섞어서 먹는 건데요. 요거를 3분의 1 정도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3분의 1 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분의 1 정도를 넣고 칵테일처럼 이렇게 먹는 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증류식이니까 이렇게 칵테일처럼 먹어도 맛있겠죠. 아, 이것도,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페리에가 단맛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지 원소주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이것도 단맛이 없고 이것도 단맛이 없고, 개인적으로 술에 이렇게 단맛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단맛이 없고 이것도 단맛이 없으니까 두 개를 섞어서 안에 라임이 들어있거든요. 이 라임이랑 같이 딱 먹으니까 상큼한 맛이랑 깔끔한 맛만 딱 넘어와요. 전 술은 약간 술맛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술맛이 확실하게 나고 대신에 엄청 깔끔한 그런 맛입니다. 와, 완성도가 미쳤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 드셔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기존에 사케랑 달라요. 청주랑도 다르고요. 소주랑도 다릅니다.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주와 청주의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와, 박재범 씨 천재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맛있는데?